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1년 1월 5일 아사히 신문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됩니다. 바로 과거 도쿄전력 에이스의 고백,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신을 도쿄전력에서 근무했으며 간부 후보까지 올랐었다고 소개한 50대 남성은 차분한 어조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 버블기에 입사해 순조롭게 출세 가도를 걷던 그는 입사 후 줄곧 도쿄전력 사령탑으로 꼽히는 기획부에서 일했었습니다. 이런 그의 인생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는데요. 이 남성은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본 광경은 도쿄전력이 전혀 고려하지 못한 사태였다며 1호기 원자로 건물이 폭발해 14일에 3호기, 15일에 4호기 원자로 건물이 연달아 날아갔고 13호기가 멜트다운하는 전례 없는 사고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발생 후 도쿄전력 경영진들이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도쿄전력 자체 조사보고서의 내용인 천재지변으로 막을 수 없었다라는 보고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실제로 카츠마타 스네히사 당시 회장은 사고 보고서에 불필요한 내용을 넣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경영진들은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보고서까지 조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을 이제서야 털어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지만 도쿄전력 임원들에 대한 관련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쿄전력 임원들은 2015년 입건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후쿠시마현 경찰청은 공해범죄처벌법에 따라 히로세 나오미 도쿄전력 사장, 카츠마타 츠네이사 도쿄전력 회장, 시미즈 파사타카 전 사장 등 임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었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인데요. 고발장에는 사고 후 정부가 도쿄전력에 지하 차폐벽 설치를 지시했지만 도쿄전력은 비용을 이유로 대책을 연기했고 강도가 약한 탱크를 사용해 원전 오염수 누수 증가를 초래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분명 안전을 담보로 부실을 감수하면서 원가 절감을 진행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들은 2019년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도쿄지방법원은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해 금고 5년이 구형됐던 도쿄전력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3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쿄전력 전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인해 2심의 향방은 안개 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도쿄전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사고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원전의 안전 문제를 나몰라라 했다면 지금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저장 탱크를 보관할 부지가 더 이상 없다는 이유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최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일본 언론 매체 가오쿠 신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활용 계획이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오쿠 신보가 분석한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는 구형 탱크를 철거한 후 활용 계획이 없는 부지가 존재했습니다. 원전 내에는 탱크용 부지 23만 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가운데 C, G5, H9으로 불리는 세 구역은 구형 탱크 42개를 철거한 후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구역에 저장 탱크를 설치하면 보관할 수 있는 오염수 양이 현재보다 56,700톤이나 늘어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오염수가 150톤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탱크가 가득 차게 되는 시기는 도쿄전력이 설정한 2022년 여름보다 1년 이상 늘어난 2023년 가을 이후가 됩니다. 분명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폐로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할 부지가 필요하다며 탱크를 증설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이 들통난 일본 정부는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하기 전략에 나섭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한 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대책을 줄줄이 내놓은 것인데요. 먼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홍보 예산에 53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사업비로 5억 엔을 책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홍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지통신은 이 같은 예산의 목적은 후쿠시마산 해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염수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며 처리수라는 별도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름만 바꿔 부르는 것도 모자라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돈을 들여 홍보하겠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대책입니다.
하지만 더욱 황당한 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현금 살포까지 시작한 것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12개 시초선으로 이사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 한화 약 2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자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전적인 유인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은 2주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피난 지시가 해제됐지만 주민등록 인구의 20%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는 등 귀환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난 지시 해제 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방사선 양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돈을 주면서 인구 유입을 시도하는 정책은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 부흥의 상징으로 세워진 초대형 해상 풍력발전 설비도 철거될 전망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추진해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실증 연구사업 관리 설비를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621억엔이 투입된 이 사업은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본이 헛수고를 하며 예산 낭비를 하는 동안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여전히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측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조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2-3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실드 플러그가 고농도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드 플러그란 격납용기를 덮고 있는 원반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는 평소에는 뚜껑처럼 노심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차단하지만 핵연료 교체 등 작업대에는 일시적으로 분리해 격납용기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되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폭발 사고 당시 격납용기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이 실드 플러그에 대량으로 붙어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30에서 40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폐로 작업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주변의 선량 측정치로 2호기의 방사선 양을 추정하면 시간당 10시버트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는 1시간 동안 노출되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가 없다며 2천만 원을 주고 사람을 이주시키는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한국이 직접 나서 해외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만행에 대해 직접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해양 환경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 의정서 안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해상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이므로 런던 의정서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이 국제무대에서 정면으로 반박을 가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17개의 도지사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 체계를 구성해 운영하고 수산물을 포함한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부산시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한일 해협에 접해 있는 시도와 실무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사안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의 대처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후 조사 과정에서 분명한 인재로 밝혀진 사건이지만 관련자는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고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후쿠시마 사고에 따라 발생한 오염수도 새로운 저장시설을 지어 육지에 보관하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